안녕하세요, 행일입니다. 오늘은 김해의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봉황동 유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지 제2호로 지정된 봉황동 유적. 김해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서 접근이 좀 쉽고요. 또 여기는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유적지도 답사하고 공원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넓게 펼쳐진 유적지를 들어서면 이제 가장 특징을 보이는 고상가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금강가야의 중심 엄락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옛날 모습을 복원한 고상가옥입니다. 또이 부분은 지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고상가옥은 대외무역을 위한 창고 역할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고상가옥에서 좀 떠올랐으면 이제 망루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망루를 지나서 봉황동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배수시설이 있고 또 남아있는 조개 껍질도 눈에 띕니다. 이길 따라서 좀 올라서면 주상가옥이 있는 가옥지대가 나타납니다. 가야시대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깃대를 꽂아놓은 입구를 표시하는 작은 언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고상가옥을 지나서 좀더 내려오면 이제 봉황동 유적의 안내문이 있고 패총 전시관이 나옵니다. 이 패총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서 패총에 관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곳을 발굴할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켜켜이 쌓여 있는 패총 모습. 김해 국가사적지 2호 봉황동 유적입니다.